네, 안녕하세요. 집수리 달인이고요. 제가 샤프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리지드 샤프트를 수리를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, 네, 한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겠네요. 용접으로 절단하는 건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. 그리고 리지드사에서는 산소로 이거를 녹여가지고 만드는 저기 수리하는 거를 더 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용접으로 하실 수 있으면 용접으로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아예 와이어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, 이제 리지드의 와이어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, 그다음에 타사의 와이어로 아예 바꾸는 방법인데, 일단은 지금은 또 제가 이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, 근데 이제 리지드 와이어가 이게 심이 끊어지면 다 풀려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작업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작업하는 걸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로커를 빼내고, 로커를 빼고,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앞에 요거 헤드, 요거는 이제 리지드 전용이에요. 리지드 건데, 돌출형, 요거 괜찮습니다. 이거 좋아요. 단단한 기름도 잘 파고 들어가고, 그리고 배관도 잘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, 저는. 그리고 크기가 또 작아가지고 좋아요. 6mm, 8mm 다 있습니다. 보시면 지금 제가 저번에도 수리를 했는데 이게 예고 없이 끊어져요. 예고 없이 끊어집니다. 예고 없이. 이거를 끊어지신 분들 많아서 저희 제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 너무 많이 끊어져가지고 아예 그냥 와이어를 바꿨어요. 끊어져도 언제든지 절단 이후에 이제 수리를 할수 있는 타사에 와이어를 아예 교체를 한 상태고, 리지드 같은 경우에는 왜 끊어지면은 수리가 불가능한지, 수리가 가능한데 수리하는 방법이 일반 와이어하고는 틀려요. 일반 와이어는 그냥 자르면 되잖아요. 자르면 되는데 리지드 와이어는 그렇지가 않아요. 그냥 자르는 순간 다 풀려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냥 자르시면 안 됩니다.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걸 그냥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큰일 납니다. 네, 큰일 난다기보다는 복구가 안 돼요. 지금 찌꺼기 많이 꼈네. 네, 이게, 아우, 뻑뻑하게 낄 정도네. 네, 안에 찌꺼기가 많이 끼, 지금 풀린 겁니다. 풀려서 그래, 이거. 아구야. 이거 빼내야 될 텐데. 아우, 찌꺼기가 많이 꼈나 보네. 이 와이어가 어디서 많이 끊어지냐면 이렇게 찝은 데, 이 로커 요 볼트를 물린 데에서 많이 끊어집니다. 그리고 예고 없이 끊어져 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미리 손을 봐두는 게 좋아요. 이미 여기서 한 가닥 끊어진 것 같아요. 예. 이게 안 빠질 정도예요. 아니, 쪄들었습니다. 지금 이거까지, 그동안 이거까지 같이 들어갔었는데. 예. 네. 그리고 끊어졌다 싶으면 돌리면 안 돼요. 돌리면 그냥 풀립니다. 그냥 여기 끊어보도록 할게요. 뭐. 상태가 양호한 데로 찾아가지고 거기까지 끊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 안 벗겨지네. 빼려고 했더니 안 빠져. 꺾여가지고 안 빠집니다. 네. 끊을 때 그냥 끊으시면 안 되고, 이거를 절대 그냥 끊으시면 안 됩니다. 꼭 바이스에 물려놓고, 끊으셔야 됩니다. 바이스에 물려놓고. 그래야 풀리지가 않아요. 끊어지면서 풀리지가 않습니다. 오늘은 한번 산소로 한번 끊어볼게요. 리지드 ST 대응 검색하셔가지고 여기다 전화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돼요. 예. 자, 보시면 바이스에
바이스에 꼭 물려놓고 절단하셔야 돼요. 그냥 절단하는 순간 풀려버립니다. 예. 여기를 자르는 순간 풀려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리지드 와이어는 우리 기존에 사용했던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셨던 그 플렉스 샤프트 와이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바이스를 안 물리고 끊어버리면 다 풀려버립니다. 예. 오늘은 산소 산소 갖다가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. 산소 갖다가 산소로 한번 지금 야외라서 산소로 오랜만에 산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런 식으로 산소로 끊어주면서 기존 걸 다 이렇게 서로 붙어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 요거를 하고 나면 자 이걸 풀었을 때 풀리면 안 돼요. 네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감 딱 돼야 됩니다. 네.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저기를 해주면 돼요. 그라인딩을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로커를 넣어보는 거예요.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. 잘 여기 앞에를 살짝 갈아주는 겁니다. 예, 이런 것도 넣어보고 예. 안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를 살짝 그라인딩 해볼게요. 이렇게 갈아주고 나서 요 로커들이 잘 들어가는지 이렇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좀 뻑뻑하다 그러면 여기 좀 더 좀 튀어나온 부분 좀 갈아주면 됩니다. 자, 잘 들어가고 잘 들어가고 이렇게 수리하시면 뭐 수리해서 쓰는 보수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. 이 장비를 다룰 줄만 아시면 보수하는 데 어렵지 않은데 요거를 이 리지드의 와이어 특성을 모르고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주의하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면 다 풀려버려요. 꼭 끊을 때는 바이스를 물려줘야 되는데 여기를 물려주고 그리고 끊으셔야 되고 수리하실 때도 바이스에 물려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리지드의 와이어가 짧아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거는 제 어디까지 소견이지만 타사의 와이어로 교체를 하시면 돼요. 그 대신 또 타사 와이어를 쓰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연결 아답터를 또 찝어야 됩니다. 그것도 영상을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